사람에 대해 아시나요? 살만칸이라고 그 한창 북미에서 유행을 하고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는 MOC, 그러니까 Massive Open Online Course라고 하는 플랫폼의 일종의 가장 앞쪽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여기저기 막 강연을 다니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지는 강의, 그러니까 렉처, 이 사람이 말하는 렉처는 일방향 강의죠. 강의를 교실에서 뜯어내자 라는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 예전엔 힘들었지만 지금의 기술적 서포트와 인프라로는 이제 가능하니까 해보자, 논의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부응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칸 아카데미, 지금 이 사람 운영하고 있는 업체 이름이 칸 아카데미인데요. 칸 아카데미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바라보기에는, 물론 이제 노력도 했고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지만 그와 더불어 조금 더 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약간 운이 좋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사실 기술의 역사가 아까 처음에도 좀 아까 다른 발표들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특히 오늘 아침에 학계장님 발표에서도 제가 보기로 기억을 하는데, 책이 사실 보통 교육을 시작하게 된, 교육 시스템을 시작하게 된 기술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책도 기술이죠. 지금은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였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공교육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책벌상과 칠판이라는 녀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실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기만 봐도 책벌상이 굉장히 많고 다들 책을 피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배적인 기술이에요. 그 이후에 되게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TV가 들어오고 라디오가 들어오고 특히 북미 지역에서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다양한 기술들을 교실에 넣어보려는 시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한 지난 100년 정도. 근데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한 가지 예외 사례가 컴퓨터입니다. 근데 컴퓨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게, 컴퓨터는 어디를 가나 예외였어요. 컴퓨터는 실패를 하는 곳이 드뭅니다, 사실. 그쵸? 컴퓨터는 약간 카멜레온 같은 녀석이라서, 그래서 이 녀석을 예외로 치면 대부분은 실패 사례가 많았고, 사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녀석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녀석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게 기술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계인데요, 티칭 머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이제 책상 위에 책 대신 이걸 놓고 교육을 하려던 시도가 한 10년 정도 북미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이 학생들이 책 대신 이런 기계를 딱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 기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기계는 되게 매뉴얼하게 돌아가요. 정답이 이렇게 문제가 올라오고 학생들이 정답을 찍는 거죠. 정답이면 넘어가고 아니면 뒤로 넘어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한 번 더 풀어봐라, 한 번 더 풀어봐라, 반복 학습을 시키는 그런 되게 매뉴얼한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 B.F. 스키너, 이런 행동심리학자로 유명했던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기계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교육은 이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행동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시도 역시 10년 정도 시도가 다 실패를 해요. 이제 그래서 그걸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왜 이렇게 계속 실패를 하냐, 왜 한 100년이 지났는데 왜 계속 실패를 하고 왜 답이 나오지 않냐 라고 할 때, 물론 이제 교육학적으로는 아마 다른 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같은 연구자들은 이제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연상을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인조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테크놀로지컬 임페러티브라는 게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대략 이런 관점들이 있다는 거죠.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놓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 대한 단점으로는 뭐 그런 게 있죠. 트라이얼 앤 에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넣어보고, 안 되면 빼고, 또 넣어보고, 안 되면 빼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점을 지양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당연히 그런 관점을 좀 피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주로 IT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IT와 교실이 어떻게 만났는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 교육 환경, 예를 들면 교실이 있고 거기에 기술을 가져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뭐가 뭐 어떻게 되나 보자 라기보다는, 기술이 있고요, 교육 환경은 정의되지 않은 거죠, 아직. 그러니까 교실이 뭔지도 아직 모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면 변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교실이 뭔지, 뭐 교육이 뭔지, 교사의 역할은 뭔지, 뭐 학생의 역할은 뭔지, 학생이 바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다음부터 다 살펴보자는 거죠. 하나하나 어떻게 변해나가.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사례는 요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글로.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 두 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두 개의 장점을 뽑아서 결합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더 쉽게 말하면 아마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클릭 드러닝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먼저 보고 오고요. 그 다음에 교실에 와서는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수업이 아닌 다른 걸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토론이라든가 뭐라든가. 네. 참고로 제가 뭐 이런 수업 시스템 지향하는 데 관여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건 제 연구의 사례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는 1년 좀 더 되는 기간 동안 제가 들어가서 학생 신분으로 수업을 들었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학생들을 관찰하고 교수님을 관찰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고요. 학생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시키는 것도 다 해보고 그리고 교수님과도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뭐 이 설계팀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질적 조사를 이렇게 병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동영상 강의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동영상 강의는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PPT가 떠 있고요. 오른쪽 아래나 왼쪽 아래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모습이 떠 있는데 이거를 만드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사진에 모니터 위에 웹캠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웹캠이 이제 이 교수님의 이 뭐 손짓이라든가 뭐 이렇게 제스처라든가 목소리 이런 걸 다 한 번에 녹화 녹음을 하고요. 그와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이 떠 있는 PPT를 같이 녹화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얘를 이런 식으로 병합을 시켜서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송출하는 거죠. 얘를 이제 웹에 올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걸 뭐 언제가 됐든 보고 옵니다. 보고 온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교실에 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사진을 보면 좀 임팩트가 약한데요, 사실. 요게 요 교실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방향성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교실에서. 요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다들 앞을 보고 계시죠? 그죠? 이렇게 이 교실에 들어오면 되게 직관적으로 앞이 어딘지 알 수 있죠. 누구나 여기가 앞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학생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교실이란 곳은 앞에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뒤에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곳이란 걸 알고 있고 그거에 따라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죠, 자리를. 물론 대부분 뒤에서부터 앉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앞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요. 근데 이 교실에 처음 들어간 학생들이 가장 먼저 당황하는 게 그겁니다. 어디에 앉아야 되냐. 굉장히 당황을 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처음 들어갔을 때. 왜냐하면 이 교실이 기본적으로 웬만한 탁자들 다 원형이고요. 그리고 뭐 이 보드들, 블랙보드라든지 화이트보드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없는 교실이에요. 사방을 둘러싸고 있고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도 뭐 이게 제가 뒤에서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교실도 있고 사방에 슬라이드가 있는 교실도 있고요. 혹은 여기 뭐 세네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아예 꽤 굉장히 큰 TV들이 이렇게 그룹별로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요 모든 자리가 앞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앞과 뒤의 개념을 예를 들면 칠판과의 거리라든지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자면 어느 화면하고는 굉장히 가깝고요. 어디에 앉아도 하지만 어느 화면하고도 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혼란을 겪습니다. 혼란을 겪고 이 교실을 만드는데 뭐 막 엄청난 하이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다만 뭐 이런 시스템을 한 번에 통합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같은 게 좀 들어가고요. 이거 하드웨어적으로 좀 돈이 들어가죠. 돈이 좀 들어가고 우리 더 같은 걸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주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이제 토론형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일주일의 사이클이에요. 요 작업이 한 15주 16주 반복이 되면 이제 요게 한 학기가 흘러가요. 요게 이제 뭐 제도적인 차원의 어떤 변화를 설명을 드린 건데 환경 변화 이게 실천적 레벨에서 되게 미묘한 손에 잡히지 않는 변화들을 함께 불러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캐치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좀 이렇게 잡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들인데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대학이니까요. 뭐 월수금 강의 아니면 화목 강의 이런 식이죠. 그냥 화목 강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화요일에는 애들이 수업에 안 가도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업이 안 열려요. 왜냐하면 동영상 강의로 대체를 했기 때문이죠. 학생들 좋아합니다. 야 수업이 없어. 공감이야. 안 가. 수업 없다. 근데 이게 미묘한 것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아 오늘 수업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공감이에요. 수업이 없어요. 안 갈 거예요. 잘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근데 저희 학생들이 대부분 이게 잠이 부족해서 항상 이 시간에 잠을 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교수님들께 여쭤보면 교수님들은 화요일에 수업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동영상 강의를 올리시거든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은 절대로 이 화요일에 수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수업이 없는가? 수업이 없다라고 하죠. 그럼 뭐야? 라고 물어보면 과제예요. 학생들한테 숙제죠, 숙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뭔가. 그래 놓으니까 이 인지적 레벨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과제를 한다는 건 결국 내용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그 동영상 안에서 어떤 무슨 내용을 설명했는지가 중요하지, 거기서 어떤 선생님이 나와서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어떤 제스처를 쓰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별로 기억을 잘 못해요. 별로 아니고 거의 기억을 못해요. 거의 기억을 못하고 심지어 교수님이 다른 외부 강의를 떼어와서 다른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를 해도 누군가는 저한테 와서 야 그때 외부 교수님이 그 강의한 맥주 있었잖아 하면은 그거 우리 교수님 한 거 아니었어?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강의를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동영상 강의에 사실 이렇게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업들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생각을 하기에 동영상 강의와 이런 토론 수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겠다고 하면 한쪽이 노이즈가 생기면 다른 한쪽도 노이즈가 생길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토론 수업은 굉장히 잘 돌아와요. 주로 토론 형태로 수업을 하시는데요. 무교일 수업은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코멘트가 나오는데 제가 학교를 학부부터 8년을 다녔지만 교수님이 이런 말 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벅차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가려고 안 한다. 수업이 끝났는데 나가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이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수업이 잘 불러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 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잘 된 나머지 유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얘 혼자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동영상 강의의 전체 목적이 좀 흐릿해지죠. 여기서부터 뭐 가면 이런 걸 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염색체를 그 형광물질로 염색을 하는 거를 이제 임의로 이렇게 토론 수업 형태로 해보는 건데요. 뭐 토론을 이렇게 조별로 하고 뭐 다시 각 조가 의견을 공유하기도 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혹은 뭐 교수님들이 아예 한 조에 조교를 어사인해서 한 학기 내내 그룹 무슨 과외처럼 끌고 나가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이런 코멘트를 하세요.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디스커션에 관한 거 배운 것도 많다. 내가 수업을 해서로는 뭔가 꺼낼 수 없는 뭔가를 아이들이 배워갔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이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빨리 끝내려고 하겠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유는 이게 뭔가 관계도가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요. A가 있으니까 그 다음 B가 있고 그래서 C가 있고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 뭐 이게 이런 노이즈가 있어서 단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얘가 만들어주는 시간 덕분에 이 토론 수업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론 수업이 동영상 수업에 딱히 도움을 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물고 있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건 제 관찰이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뭐랄까 이분법적인 사고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학생을 만나든 아니면 교수님을 만나든 어느샌가부터 인터랙션,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단어와 지식 전달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분리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뭐 내가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것은 이만큼 지식 전달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뭐 저기 목요일 수업에 가서 토론 수업에 가서는 이만큼 토론을 하면 되지 라는 식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학생들도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근데 네, 이거는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사실 정량화할 수 없는 걸 지금 정량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스스로 인지를 하고 계신지는 제가 어떻게 판단할 길이 없지만 굉장히 정량적인 단어를 쓰세요. 얼만큼, 몇 시간, 얼마나 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겠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걸 극대화해서 볼 수 있는 곳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웹 플랫폼인데요. 저기서 뭐 이제 동영상 강의도 올라가고 학생들이 저기 가서 뭘 보고 과제를 내고 하는데 이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라는 건 경영과학에서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한정된,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리소스를 분배하고 감시하는 게 매니지먼트거든요. 근데 사실 러닝 매니지먼트라는 시스템, 이 단어가 이미 많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양날의 검이라는 메타포를 쓰세요. 양날의 검을 쓰실 때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A가 있지만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양날의 검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뭐 인터뷰를 다니고 물론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기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우려를 하는 점은 양날의 검이라는 메타포는 A도 있고 B도 있다에서 끝나는 메타포가 아니고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가정은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검 나를 이렇게 찢을 수는 없죠. 검 나를 이쪽에 있으니까 반대쪽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뒤쪽 컨텍스트가 사라진 상태로 양날의 검이라는 메타포를 쓰게 되면 그 다음 논의가 야 그러면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해보자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논의보다는 양날의 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얼마나 나의 길이를 정말 좀 어떻게 휘둘러야 할지 라는 이야기로 논의를 끌고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말씀 들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